주간 키워드 첫 번째, 이재훈, 제대. 난 건축하고, 넌 피아노 치고 있겠지. 훈훈한 미소로 여심을 두근두근 건축학개론의 배우 이재훈 씨가 2012년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입대를 했는데요. 더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이경 이재훈입니다. 이후 경찰 후보단 민우 경찰로 변신! 성실한 군 생활을 해오던 이재훈 씨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군제대일 충성! 네, 저는 지금 2년 만에 돌아오는 진짜 사나이 이재훈 씨의 제대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취재진들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야속하게도 비는 주룩주룩 팬들의 마음도 타들어갔는데요. 재훈 오빠, 언제 나오시나요? 아쉽게도 비밀 전역 소식이 전해져 이재훈 씨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. 경찰청에서 제대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인사를 못 드리고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요. 기다려준 팬들에게 미안했던 건지 SNS를 통해 제대 인사를 남겨줬습니다. 그리고 LTE 속도로 차기작을 결정해 아쉬움을 달래줬는데요. 한석규 시원의 벌써 두 번째 호흡이라고 하죠. 그리고 새 영화까지 정말 기대됩니다.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재훈 씨 차기작 기대할게요.